결국은 이제 6.25 사변, 이게 이제 집안뿐만 아니고 뭐 인생의 운명을 많이 바꾼 거 아닙니까? 나는요, 6.25 얘기는 이제 오늘 금년이 70주년 아니에요. 70년.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6.25 한국 전쟁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시킨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저 정집을 피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군들이 북진을 했어요. 국군들이 북진을 하니까 피난 나갔던 사람이 전부 돌아서 만세만세 했잖아요. 만세만세한데 국군들이 그냥 왕왕 대로변으로만 들어가고 이 인민군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마을에 치안대를 만들었어요. 의원들이 치안대를 만들어서 여기 행정 질서가 이제 마비 상태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치안대를 만드는데 학생들은 또 학도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나도 그래서 학도대 대원으로 거기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뭐그 경찰서에다 만들어서 경찰서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 학도대가 금성 쪽으로 그 활동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그 거기서 나와가지고 평강의 위쪽이죠. 아니죠. 그 창도 금강산 쪽으로 가는데 그건 그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저금저그이저이 철원 김하 그다음에 그저저이 금성 창도 이렇게 쭉 금강산 전철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금성 쪽 그것도 한 4, 50리 되죠. 금성 쪽으로 저 오늘 간다고 그래서 집에 들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저 학교대 활동으로 금성 쪽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겠구나. 그럼 앉아라 그래서 저 어머니가 그 콩가루 묻은 그 찰떡을 3개를 구워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푸듬하게 앉아서 그냥 먹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을 먹고 나 엄마 나 이따 저 갔다 저녁에 올게.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게 70년이 됐잖아요. 응? 그때 그게 마지막이에요. 몸을 못 뵀어요. 그리고 금성 쪽에 갔는데 금성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저 오후에 학도계 김하 시내로 들어오는데 시내가 너무 조용해 이상하게 굴뚝에서 바쁘는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만큼 조금 열고 내다보다 확 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아 이거 하도 조용해서 우리가 군가를 부르자고 해서 양양아랍 길을 바라볼 때 하면서 이제 군가를 부르니까 우리 저 경찰서 있는 치안대 그쪽에서 그냥 기관총을 막 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인민군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더큰 소리로 그다음에 학도대 다 합창하자고 학도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집이 뭐한 300m? 어둑어둑할 때 이제 보이는 거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그림 아 이거 우리를 아마 인민군으로 알고 그런 모양이니까 적군으로 알고 그러니까 요 암정 요저 생층 다리 넘어가서 거기서 자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들어가자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고서 아침에 보니까 벌써 시내는 뭐 그냥 아침을 입은 나라 이강산 하면서 인민군이 탁 떠니고 군인들이 왕명 달리니까 아이고 이건 인민군이 와서 점령했구나. 그 전에 우리 학교에 들어갈 때 항상 한 100m 내지 200m 앞에 그저 척구병을 보내요. 둘이 보내. 척구병은 뭘로 뭐 꺼똥 치한데 들어가다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대요. 나중에 뭐 들은 얘기가. 그게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울먹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서 그 이쪽으로 피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보니까 이제 벌써 틀렸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인솔자가 방위군 나 서울에 먼저 월남했던 사람이면서 방위군 소대장이라고 방위군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리더야. 그래 그 사람이 인솔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그게 몇달 달입니까? 그게 10월이죠. 50년 50년 10월이고. 10월 아마 20일경이 돼서 될 거예요. 그게 국군들이 9.28 수복해가지고 이제 저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일사국 때 훨씬 전이에요, 그때는. 우리 패전병 때문에 당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다가서 한 민가에서 잤는데, 자고서 이제 저 집이 지금 인민군이 저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포위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다 대고서 이제 새벽 날 밝기를 바라는데, 왜 그걸 우리가 포위당했어요. 뒤에서 예방탄한테 쫙, 우리 막 집중사격을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걸음만 날리려고 튀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소대가 한 30여 명 되던 게 두 군데로 갈라졌어요. 박격포를 가지고 있어요. 박격포 포신 가진 놈은 일로 오고, 포탈이 가진 놈은 이쪽으로 가고, 뭐, 다 이리 막 해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몇 명이 이제, 저, 거기서부터 걸어서 포천으로 왔어요. 근데 그 리더가 이 산등선을 타는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래 오다가, 여기서 점심을 좀 부탁해서 먹고 가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민가에 가서, 우리 저 열몇 명 밥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이, 지금 여기 인민군이 300명 점심을 부탁해 놓고 갔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진리 걸으면서 또 즐거워서 거기서 궁극으로 포천으로 왔어요. 포천에 오니까 우리 오는 걸 대비해서 거기 또 이제 청년들이 잠복하고 있다가서 다 무기 압수해서 다 압수당하고 간 게 포천 그 중학교에, 여자 중학교 중학교에 피난민 수용소에요.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벌써 그저 기마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 고향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알아보겠던 거. 그럼 이웃 사람들 다 있죠. 근데 난 이 또 막 찾아다니니까 우리 가족이 없어. 그럼 물어보니까 뭐 안 보인대. 아 이거 또 어디로 갔나.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45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비난민 수용소에 45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요만한 곰식한 주먹밥을 하루 세 개씩 줬는데 한 방에 한 200명씩 들어있어요. 한 방에. 한 방 200명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여기 들어오는 게 요 정도. 그리고 요 사람들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화장실에도 가려고 이러다 나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럼 그냥 막 아무데고 이제 뭐 겨 나갔다가 들어서 겨 들어오면 와서 막 비비면 또 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45일 그렇게 삽니까? 그랬는데 뭐 먹을 물도 없어. 뭐 세수는 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이 조막밥 두 개 받을까봐 전부 일어서라 그래. 일어서라 그래가지고서 한 줄 받고 저러면 이만큼 틈이 새가 생기잖아요. 또 한 줄 앞으로 가서 또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어떤 때는 한 15일 정도만 화장실 간 적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소화될 것도 없고, 그래. 화장실 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뭐 했냐. 학도대를 나머지 방위군 소인 서울 갚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제식 훈련을 시켰어. 그게 포천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6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그 앞으로가 뒤로 내가 뭐 좌양 앞으로 그걸 이제 한 40분인가 1시간 하고서 뛰어가서 강가에 가서 뭐 세수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요. 한 40일 지나니까 그 안에 가만히 앉았던 사람하고 훈련 사람, 나와서 훈련 학생들하고 말른 건 똑같이 말랐고 다만 얼굴이 혈색이 돌고, 전 얼굴이 더 검해. 예? 물기신 것 같아, 물기신 것 같아.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중공군이 나온다고 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때, 군민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한 3일이면 온다고, 서울 갔다 한 3일 있다가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자고. 그래 또 쭉 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오는 길에 이제 포천 의정부를 거치는데, 의정부 지나서 도로 공사하는 거를 봤어요. 남들은 가는 날 앉아서도 그냥 넋을 잃고 그걸 봤어. 왜냐면은 길 닦는 걸 보니까 흑인 한 세 명이서 길을 다 닦아버려. 응? 한 사람이 자갈을 갖다 쫙 보니까 또 뭐 한 사람이 쫙 이렇게 골고 그 다음에 롤러 가지고 쭉 하고. 롤러가. 끔을 찔렁찔렁하시면서 야, 우리 이거 수백 명이 말이야. 지게 들고 삽들고 말이야. 야, 참 편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이제 저희 공개 우선 아주 참 깜짝 놀라운 일이고, 그러고서 이제 저희 서울에서 남대문 국민학교를 갔어요. 남대문 국민학교 가서 여기서 저 점심도를 먹는다고 이제 떡을 가서 살아가지고 날 또 대표로 해서 이제 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떡을 샀는데 너는 떡 살아왔어서 한 개를 더 줬어. 더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 배급받아 한 개 있고 하나 더 먹으니까 배탈이 났어요. 그냥 못 먹던 사람이 그렇게 먹으니까 말이야. 그냥 또 설사를 일단 또 하더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점심 먹고 난 뒤 오후에 여기서 또 청량리 산문밖에요. 글로 또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남대문에서. 그럼 뭐 걷는 것까지는 뭐 백님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남대문 국민의관이니까 그때야 소위 그 군인들이 주번사관, 주번사령모는 이걸 돌리고서 그 배급장 다른 사람들이 서서 말이야. 일리가 전리가 하면 소리 질리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또 불침번이라는 거를 그, 쓰는데, 내가 마침 불침번이 밤 11시에 12시에 섰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내일 아침에 남쪽으로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3명이 필요한데, 가겠느냐고. 가겠다고. 그때 손 들고, 내 먼저, 저, 불침번 쓴 사람하고, 내 뒤에 쓴 사람하고, 3명이, 그 다음에, 저, 이름을, 명단을 내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거기서, 청진사람이 어디냐, 어디냐 하면은, 이, 저, 그것도 지금 다 보면 굉장히 먼 거예요. 창경원 옆에 비원 있잖아요. 비원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여기 합류해라고. 그래 갔더니 아, 참 뭐 서울 사람들 멋져요. 탁 당당한데 말이야. 청년들이 미제 군복들 딱 입고 또 군복 아래 입은 데다가 뭐 자켓도 저 하나 탁 걸머지고 그때 겨울이겠네. 응? 겨울이겠네. 겨울이야. 그게 50년 12월 18일이야. 12월 18일 날 이제 배낭 딱 걸머지고 군화 딱 신고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늠름한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 그 저 비원 숲속에 꽉 찼어요. 그런데 나 있는 이 중에서 저 구령 붙일 수 있는 사람 손들래. 그러니까 한번 붙여버래. 그래서 차려 우야 옷 브로 왓 뒤로 돌아니까 돌아 몇 번 하니까 어 너 이리 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그 서울에 있는 제국민병들을 남쪽으로 저희 저 피난시키는데 17일부터야. 그 17일이라는 17부대. 우린 18부대. 18년. 18부대에 3대대, 9중대, 3수대 소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 소대원들 30명이 이 사람들 저 제2국민 등록증 다 거드래. 신분증을 다 거드. 난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신분증 없긴 지나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 소대장 떨어지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쭉 인솔을 해가지고 처음 찬 데가 양평이에요. 양평. 양평에서 방을 하나 안내해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양평에 들었는데 명색이 소장인데 그 집이 주먹바라 주는데 이제 배가 안 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하다가 쓰다 방위군 그 본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물속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난로가요. 이렇게 도나무통 같은 이렇게 둥그런 미제 군대에서 난로가 거기다 이제 장작을 이렇게 떼는데 이거 미제 그 작업복을 입고 그 잠바들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나를 보더니 어 너 몇 살이야? 17살. 어 그래? 너 내 동생하고 동갑인데 내 동생 오늘 떠나는데 너 배고프지? 뭐 가만히 어물어물 하니까 말이야. 네 방에 몇 명이야? 33명인데 그랬대요. 그래? 야 얘 조금 오빠 33명만 줘. 그러니까 나는 요만한 걸 먹었는데 이만한 걸 말해서 그걸 또 광주에 집어서 방에 갔다 와서 확 그렇게 논아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양수리부터 떠나서 그다음에 그 쭉 하루에 100리 예지 120리씩 예 쭉 걸어서 저희 그 여주 때 여주를 지날 때에 밥이 주먹밥이 제일 컸어. 제일 맛있고 여주 뭐 그다음에 장원도 거치고 상주를 지날 때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 한 35살 좀 넘은 분인데 날 보고 거기서 곶감을 한 접을 사가지고 너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도 이거 든든하다. 그래서 곶감을 한 꼬치를 또 받아 먹었는데 그분 털모자 쓰고 하던 지금 모습이 지금 눈에 아주 내가 어제 눈대로 걸어서 사진을 찍는다 그런 말이야. 그랬는데 그분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안보에서 자고 문경세제를 넘는 거예요. 문경세제를 넘을 때 보니까 그 문경세제, 미군들이, 눈이 펄펄 쏟아지는데, 이제 파카이 것들을 입고서, 하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더라고. 문경세제. 네, 문경세제, 그걸. 그한 겨울에. 그렇죠. 그때가 아마 12월, 우리 18년에 아마 20. 1950년 12월 20일. 됐을까, 뭐, 그렇지. 그럴 거예요. 그럼 난 빈몸이잖아. 딴 사람은 우리 그 사람도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갈 때는 막 뛰어가다 눈 쫙 미끄러지면 재밌잖아요. 이거 쭉 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12월 30일 날 경산까지 걸었어요. 대구 밑에 경산. 대구 경산. 예, 네, 경산까지 걸어갔는데 경산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뭐냐? 신체 검사에 자격이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나머지는 마산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 17세니까. 에이, 내가 뭐 이북에서도 군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군대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 신체검사도 안 오고서 그냥,
신지검사 한 사람들 맨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 줄 뭐야? 갑작기입니다. 앞으로 가. 해고서 거기서 대구 훈련소로 들어간 거예요. 대구 훈련소 그게 한 50인데 밤중에. 아, 춥더라고. 밤에 춥은데 걸어가는데 가만히 저 옆 사람이 이불을 지고 가면서 그래서 이불 내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좋잖아.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양쪽에 사람들 걸은 발자국만 따라가면 뭐 목적지가 있는 다 도착해서 서서 그냥 이불 걷어서 주고. 그러고선 거기서 양복을, 배급을 받아요. 뭐 등록을 전부 하고 군번 받고 뭐 이거 하고. 군복이죠. 그럼요. 군복을 얇은 거 뭐, 그래서 뉴비옷 그런 것도 받고 담요도 주고, 담요도 넉 장씩 주고. 그러고선 뭐 저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목욕탕을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이 만들어 놔요. 그 조그만 사람이 다, 조그만 데다 들어가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해서 찬물을 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3개월 만에 처음 오는 거예요. 집에서 3개월, 12월, 10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뭐 처음 세수도 하고 말이야. 세수는 거기 했지만 목욕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내놓으라고 그럴 때 내가 제 어머니가 떠주신 양털 셋다 그거 하나 입고 왔는데 그것도 참 아깝잖아요, 이거. 근데 오는 도중에 미군들이 저희 포천소 올 때도 그랬지만 또 서울서 올 때도 중간마다 저희 전염병 그 예방하느라고 DDT. DDT. DDT가 밀가루 같아요. 그럼 머리도 뿌리고 확 하도 뿌려놔서 세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양털 세탁이라고 그래. 푸대 같아, 뻣뻣해. 뻣뻣하지만은 어머니가 그걸 꽉 주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제 내놓고 그게 이제 아수없고. 이제 훈련을,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참, 음식도, 콩나물국도 주고, 또 아람이 밥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 먹어본 것들을 먹으니까 좋잖아요. 호감.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망간대, 그 왜 도망가나, 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그냥 밤에 잘 때는 말이죠. 밤에 잘 때는 이 누비옷을 벗어놓고 얇은 것만 입고 바깥에 나가게 해요. 추우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때 훈련소에 있으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취사병이 있잖아요. 취사병이 낮에 거기서 누룽지 얻으려고 가서 사람들 얼쩡얼쩡하면 침대몽대기로 막 패.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침에 기상나팔을 부르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장작을 이만큼 안고서 주사람한테 갖다, 어디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놔. 한두 번 하니까 기상나팔 보잖아.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배고프겠구나. 그럼 저기 말이야, 누룽지 긁어놓은 거 저한테 가져와. 누룽지를 가만히다, 밑 가만히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옷 속에다 집어넣고, 바지 속에다 집어넣고, 들어와서 사람들 깨나자. 그럼 에이, 너도 좀 먹어라. 누룽지 이렇게 막 놓아주고, 또 일부는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랬던 거를 한번 훈련소에서 사역을 나갔는데, 사역을 나갔는데 내가 문경 세제 꼭대기에서 동태국 먹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우리 소대에 있는 사람인데 둘이서 날 보고 좀 나오래요. 따라갔더니 아주 한 집이 들어가더니 쌀을 팔아다가 밥을 해달라고 그래. 나는 왜 쌀을 사와야 밥을 하지? 쌀을 팔아다가 어떻게 밥을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쌀을 사다가 동태를 사다가 동태국을 끓여서 셋이서 같이 먹게 했어요. 나를 먹여줬어. 근데 그때 담요를 하나를 팔아서 그걸로 하는 거고, 하나를 반씩 나눠서 가졌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나한테 동태국을 먹게 해준 사람을 사역 나갔다서 훈련소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승이 정가야. 그래서 얼굴이 그냥, 내가 서울에 그 집 사람 부잣집 아들인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시죠? 그러면. 아니, 뭐 다 그렇지 뭐. 잠깐만 있어라. 나는 뼈들어서 내 주머니 누룽지도 덩어리를 이만큼 갖다 와서 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그냥 후둥그래가지고서, 이걸 다 주냐고 말이야. 아니, 난 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면 되지. 그걸 갖다, 그래서 동태국 얻어먹은 걸로 이제 그것으로 빚을 갚았는데, 그 사람 뭐, 좀 알고 있으면 좀 만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서 그 자리가 이제 보충대가 됐잖아요. 보충대는 만약에 이제 일선에서 자꾸 사병들 죽으면 말이야. 뽑아가고 5명, 10명 뽑아가는데, 그때는 이전, 전부 배달이 고프니까 먼저 가겠다고 손들었어요. 먼저 가겠다고 손들었고. 그럴 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근데 나가서 이래 보니까, 어떤 친구가 창고에다가
송아지, 옹기 빠진 손을 놓고서 꺼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리치, 나도 그래도 몇 마리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왔는데, 밤에 잘 때, 그저 이 옆에 친구를 줬어요. 대구 경산 친구야, 그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걸 두 마리를 주니까 말이요. 이 친구가 척척을 내 입에다 얹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장교 식당에 가서 소고기, 날고기를 가져왔어. 날고기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그걸 한 덩어리 날 주는 거야. 근데 이걸 말이요. 한 30분 15분인데도 이거 안 내려가는 게 심줄 덩어리야, 이거. 응? 심줄 덩어리를, 야, 이거 저, 안 내려간다. 그 일어날 수도 없고, 드러나서 자꾸 싶다. 그러니까, 야, 몸을 넓어서 먹어도. 그래서 꿀떡 생겨 꾸르륵 하고 그냥 그 넘어가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충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또 중학교 이상 졸업자, 재학자, 중퇴자 손 들고 나오래요. 다 와. 그리고 와서 거기서 100명을 가지고, 100명을 가지고 일개 중대를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군 일개 중대. 일개 중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 이사단 38년도, 38년대에 락커인저 캄판이라고 해서 유격 중대를 편성해서 간 거야. 그래서 그건 몰랐는데, 거기 이제 중대장이 한국군 저 대위, 그 다음에 소대장들이 중위, 중위가 이제 1, 2, 3, 4, 3명, 그 다음에 뭐 저, 선임하사 분대장 이렇게 쭉 있고 우리 2등병들 그 뒤에 이렇게 들 있고 그래서 트럭에다 나눠 타고서 간 게 그 저 일선으로 갔는데 가다가 상주에서 하루 자고 그러고서 간 게 어디냐면 횡성으로 갔어요. 횡성. 횡성 강원도. 그 횡성에 갔는데 횡성에 그것도 어느 저 학교 자리야 학교인데 학교 자리인데 거기 딱 갔더니 연대장이 나와가지고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 통역이 하는 얘기 보면, 하여튼 잘 왔다는 얘기야. 잘 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거기 연대에서 있는데, 막 있는데, 거기 탱크 부대들이 딱 있더라고요. 거기 위치는 지금도 기억하겠습니까? 횡성, 그 학교 자리니까, 여학교. 그런데 거기, 그 옆에 보니까 또 탱크들이 있는데, 탱크가 있어서, 있는데, 인민군들이 박격포를 쏘길래, 나는 얼른 탱크 옆에 가서 숨었어요. 그 탄탄해 보이더니. 빨리 오라고 지금 탱크를 목표로 해서 쏘는데 그 탱크 있는 데로 가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불러서 빨리 또 이쪽으로 와서 뭐 그런 그래서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으면 거기서 있다가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전부 일개 중대를 훈련을 시키는데 미군 그 1등 상사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지금 나이도 먹었는데 아주 젊잖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위과정 올라갔다가 술 먹고 술 주정을 해서 강등한 거래. 강등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잘 시키는지, 그때 훈련이 말이죠. 그,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건 뭐,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이, 기관총을 쏘더라도, 그, 한 앞에 20발씩 놓고 쏴라. 그러면은, 20발을 한꺼번에 따라 쏘면 그건 큰일 나. 왜냐면, 5발 점사, 3발 점사, 이렇게 해서, 드락드락. 그래, 총신이 망가지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훈련하는 거. 또 제일 저 끔찍한 거가 화염방사기라고 휘발통 같은 걸 등에다 걸머쥐고서 방아쇠를 하나 때린 말이 불이 그냥 한 30m 쫙 나가면 그거 가지고서 저 방공 속에 있는 건 다 타주고 굴 속에다 대고 쏘는 그런 훈련 그게 다 네,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 받고 그다음에 육박전 할 때는 육박전 대비하는가 보통 경기관총 같은 것도 한 사람이 실탄을 받쳐들고서 이거 쏘게 돼 있는데 육박전 할 때는 들을 수 없으면 실탄을 몸에다 갈고서 그때는 20발이든 살 막 흔들어봐, 예.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복장을 갔다가서 민간인 복장하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 훈련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에 몇 군데 나갔죠. 그때 훈련을.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또, 실제로 이제 전투하다 총에 맞기도 했는데.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럼 전투 직접 참전해가지고. 그건요. 다투는 게. 그게요. 전투를 그동안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경기관총 사수를 했어요. 경기관총 사수를 하는데 산이 밑에는 비가 오고 우위는 눈이 오는데 그걸 이걸 지고 올라가다 포다리하고 포신을 교대해서 이렇게 좀 허리도 됐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밑에 사람들이 안 올라요. 올라가다 땀이 나니까 철모를 칠벅칠벅 철모를 벗어서 깔고서 또 올라왔고 근데 안에서 젖었고 바깥에서 추우니까 조금 있으면 춥잖아요. 또 밀고 그냥 한 800m 고치를 그냥 저 끝까지 혼자 밀고 올라가지면 안에서 젖고 바깥에서 옷이 다 젖었어. 내 집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게
중공군 2개 사단이 거기다가서 지금 막 철수하는 중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 뭐 반격을 안 받았지. 그래서 이제 이 그 그런 역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이 저기 저 내가 총을 쏘는데 저 집에 저 초가 집에 지금 인민군들 왔으니까 저 요 포위를 하고 있는데 저 집에다 불을 질러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기관총알이 5발에 하나, 5발에 하나씩 예방탄이 있어서 불이 붙어야 돼. 초가 집에 하니까 연기 안 하고 불이 붙으니까 그냥 그 안에 송아지가 있는 게 송아지가 타 죽느라고 맹맹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방공에서 확 다 뛰어나와서 저긴가 보다 파락 쏘니까 벌써 쓰러져. 아, 맞았나 보다. 또 벌떡 일어나서 파락 쏘니 또. 그러다가 또 파락 쏘. 근데 거기 잠복하고 있던 우리 군인들이 딱 잡고 보니 그 집 주민이야. 그리고 인민군은 연기 속으로 해서 벌써 도망갔고. 근데 그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참 럭키하냐면 수건을 썼는데 수건에 구멍이 났어. 총알이 수건을 뚫었죠. 그 사람 살아났지,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그 부상당할 때는 그게 50년, 51년 5월 11일 날 그 전투에서 그랬는데 그때 한 4, 5일 전에 이미 그 저기 가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왜 그쪽으로 갔을까 하는 거를 내가 그저 그 국군 육국방부에서 나온 그 전사 그 책을 이게 쭉 그 찾아보니까 그거 정도 하고 이제 다음 분 넘기시죠. 예. 그것까지만 하고. 예.